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바로 수성구 드랑길 바로 뒤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있는 쪽에서 한 블록 앞쪽 라인이 드랑길 라인이고요. 한 블록 뒤에는 이렇게 주변에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 바로 이쪽에 보면 함장종합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이게 진짜 크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뭐 북카페, 공방, 뭐 돌봄센터 등 아주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는 그런 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뒤편 8m 코너변에 복지관 마주하고 있는 건물 소개시켜 들려왔습니다. 이 건물은 일단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1층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까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이 동네에 이 건물하고 그리고 요 밑에 같은 범위 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이 건물 먼저 한번 둘러보시죠. 이 건물 지은 지는 2015년도, 약 9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코너변에 지어있고, 이 지을 때 당시에는 외벽 요런 느낌이 거의 뭐 유행처럼 이어졌죠. 지금도 보면 질리지 않는 그런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 뒤편에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는 총 8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컬러무늬 콘크리트,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되면 밝은 색상 톤들은 이렇게 주차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차장 크랙이 있죠. 이렇게 선을 따놔서 주차장의 크랙이 더 이상 막 번지지 않고 주차장이 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크랙을 따놓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뭐 바닥 균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층은 CCTV 4개 채널인데, 뭐 건물 들어오는 현관 입구하고 주차장이 촬영되어 있고, 무인 택배함, 이거는 보면 옵션은 돼 있네 하는데 거의 뭐 사용은 잘 하지 않고요. 2층 내가구, 3층 내가구 구성되어 있는데 온룸 하나 비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2층인데요. 2층은 1, 2, 3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 켜자! 이렇게 내가구 들어가 있고, 1, 2룸은 옵션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다 들어가 있는데, 4층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4층 주인실에 있는 4층인데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원룸 구조입니다. 원룸은 주방 분리형 구조 많이 선호를 하죠. 이 집은 구조가 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신발장, 원룸에 신발장 사이즈, 커다란 사이즈는 잘 보기 드물거든요. 크게 짜여져 있고, 가스레인지, 후드는 방금 이거 주인분이 교체를 의뢰해서 하셨던데, 이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거 교체하고 가셨고, 그리고 화장실은 주방 쪽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TV 장겸 옷걸이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건물 지을 때 한 개 설치하신 것 같고, 책상, 책장, 이렇게 의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룸에 이런 옵션 두는 거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거 처음 새 거 한 1, 2년은 새 거 쓰다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좀 찝찝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인데, 그건 관리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쪽으로는, 여기 또 냉장고를 이쪽으로 빼놓고 뒷 베란다 공간이 아주 알차게 잘 나와 있는 원룸 구조네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다. 세탁기도 이쪽에 있고, 빨래 하나는 잘 말하겠다. 다 치고 나오니까 슬리퍼 주시네. 저 주인세대, 네. 여기는 만약에 들어와서 사실 분 계시면은 명도는 가능한 건가요? 네. 이사는 나가주실 수 있고. 네. 면허 이사 나가기로 했으니까. 네. 언제든 원하고는 자기가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분들 언제 이사 나가십니까? 원래 11월 달입니다. 직장 때문에. 네.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언제든 명도는 가능합니다. 그 주인분이 이 동네 사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봐요. 전체적으로 건물이 꽤 깔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옵션도 옥상 입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세입자분들이 좀 불필요하다 싶은 점들은 이렇게 빼서 옥상에 보관을 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보시죠. 여기가 주인세대, 여기가 주인세대 거실 천장이죠. 우물천장으로 주인세대가 되어 있고요. 바로 뒤편에 함장종합사회복지관, 요게 생기니까 동네 분위기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여기
함장 복지관에 있는 코너에 위치한 건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 건물 대지가 74평이에요. 그래도 코너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건물 인물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또 8m 코너라서 인물이 좋아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밑에 또 다른 매물 하나 더 보여드리러 이동해 보시죠.